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DB하이텍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, 세 번째 호텔신라, 그리고 마지막 파라다이스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 리뷰를 해볼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DB하이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지금 반도체 전망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7,687억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한 부분입니다. 물론 올해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DB하이텍이 주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력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좀 기약하고 있는데 이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매출 규모 자체가 감소가 적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일도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출발을 했으나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조정폭을 활용해서 200일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추세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화장품 ODM 업체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.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대가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좀 국내 소비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미국이 좀 실적이 좋지 못해서 항상 좀 실적을 좀 까먹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미국의 실적 성장세 또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8만 원을 좀 돌파하는 기대감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길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8만 원 돌파 후에 좀 9만 원까지 좀 향해 가는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맥스도 좀 살펴보시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